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0일 오늘 화요일이죠. 자, 먼저 전일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하나 뭐 좀 챙겨볼 게 있던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왔다 간 이후로 상당히 지금 북미 간에 밀고 당기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나라 남북 평화 모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금처럼 움직이는 그런 책임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책임 원칙을 7월 말에 시행하겠다. 자, 그런 것들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국민연금을 좀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 그런 뉴스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셀트리온 삼형제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고혈압 약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뉴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로 기업가치를 불렸다는 그런 분식회계 아직 가지고 있다. 윤석현 금감원장이 그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삼성의 경영권 승계 내지는 순환 출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을 했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그렇게 뉴스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전일 미국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다우존스 1.31% 상승. 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지금 양봉이 크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 시장 살짝 조정 받을 수 있겠으나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88%로 거의 전고점 인근까지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도 플러스 0.38% 상승 한 하루고, 자, 니케이라든지 중국 상해 상당히 전일 상승폭 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전일이죠. 야간선물시장 보게 되면 플러스 0.46% 상승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외국인이 196개약, 뭐 계약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상승폭이 작죠, 그죠? 자, 옵션 만기일 며칠 남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풋옵션 박살이 났고요. 콜옵션 상승 20% 정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옵션, 선물 옵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네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갭 상승으로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0.58% 상승 코스피. 자, 코스피 시장도 플러스 0.78.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야간 시장에서는 주로 눌러놓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에 시작할 건데 거기서 야간에서 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그 당직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직팀.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붙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승일 경우에, 하락일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시작했다. 자, 닥터K가 금요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3일까지는 유효하다. 자, 오늘은 분봉에서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2283까지 정도의 눌림목은 용인할 수 있겠으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적당하게 플러스 난 건 차익 실현도 해 나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갭 상승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밑으로 밀리면 자 음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3일째는 분봉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닥터K가 명확하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양봉 3개, 그거 아마 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봉 3개의 법칙 이런 거거든요. 양봉이 하나 두개 3개째 나온 날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다.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들 보시면 외국인 77계약으로 그래서 자 매수로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조금 배신을 때릴 폼이네. 딱 보니까 112억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 마이너스 1억, 기관이 3억.
매수. 선물이 외국인 마이너스 440계약. 지금 매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프로그램 순매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시작했습니다. 순매도죠. 그러니까 74억 규모 매도로 시작했고요. 코스닥도 순매도입니다. 순매도 8억 규모 정도 순매도. 자, 환율도 안정됐습니다. 자, 1112원대로 단기 박스권 하단 부위로 밀렸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큰 전광판 한번 볼게요.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벌겋죠. 오늘 좋아요, 일단. 자, 제가 금요일날 사자 했을 때 같이 동참했던 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보다 한두 발좀 빨리 수익에 대한 부분 누리면서 지금 오늘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적당하니 끊었을 땐 적당히 끊어내고 또 승부를 한번 걸듯이 배팅할 때도 배팅을 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 조선, 건설, 철강까지도 오늘은 빨갛네요. 그죠? 야. 자동차만 약간 약세. 그 외엔 전부 다 강세입니다. 제약바이오도 비교적 강세 출발. 자, 그러면 우리 관심 있는 종목들 좀 한번 챙겨보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전부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28만 7,500원 넘어서고, 자, 여기 전고점 라인은 29만 원대 돌파 이후에 눌리면 가볍게 주고 올라가면, 양호합니다. 자, 메릴린치 들어왔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들어왔습니다. 자, 한 이틀 쉬어도 주고, 메릴린치 주포 들어왔어요. 도이치가 안 보였는데 도이치가 또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멜린치 매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자, 전략은 동일합니다. 여기 밑에 60일선 안 깨면 되고 지금 돌아선 올라선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아마 대도님은 뭐 포인트 잡으려고 할것 같은데 셀트리온을 포인트 잡으면 됐습니까? 셀트리온 헬스를 잡으면 됐습니까?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별 문제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 JP모간, 현재 매수 우위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업종 대표주들 다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뉴스 영향인지 어저께 좀 상승폭 있었는데 다시 밀려버리죠. 여전히 45만 원대 못 넘어간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접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그렇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전략 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겠죠? 자, 그리고 SK 머트리얼, 자, 플러스, 그쵸? 자, 시장상 다시 한번 체크하죠. 플러스 유지죠. 플러스 유지고, 콜옵션. 개인이 또 사고 있어, 일단.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93억 매수. 자, 오늘 기간이 조금 초장부터 이렇게 미는 거 보니까 기간이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아, 느낌이. 기간 좀 제법 그렇더라고요. 초반에 딱 매도 많이 넣으면 매도를 쭉 하고 매수 넣으면 매수를 쭉 잡아주는 게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지켜보고요. 자, 코스닥도 뭐 그만 하고요. 선물 장 초반에 지금 전일 오버나잇 됐던 옵션 선물 물량들 서로 힘겨루기 좀 있습니다. 자, 콜옵션 일단 살짝 꺾고 있고요. 풋옵션 크게 뭐 아직까지 상관없습니다.
셀틴 헬스케어 대기. 아까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서 지금 타이밍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적당히 눌리면, 자, 3분의 1 정도 사세요. 지금 사면 돼요. 본인 책임합니다. 자, 타이밍 났습니다. 셀트리는 제약도 하려면 하세요. 이것도 타이밍 났어요. 그 대신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전부 다. 현대건설 먹고 팔았다 했으니까 안 봅니다, 이거. 안 보고. 자, SK 머트리얼 보겠습니다. 자, 자두님, SK 머트리얼 가지고 있으면 1번. 근데 SK 머티리얼에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1번. 가지고 있다는 것 같네. 자, 대도님도 헬스케어 반갑습니다. 헬스케어 지금 첫 번째 물량 아니죠?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더 추가한다는 거 맞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세요, 지금. 셀트리온도 사도 돼요. 자, 여러분 책임 안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사도 될 것 같아. 느낌에. 이거 돌았었잖아요, 그죠? 자, 전부 다 사세요, 필요한 거. 그 대신에 적당히 치고받고 해야 됩니다. 아마 셀트리온 삼형제 느낌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여기를 이제 지지하느냐 뚫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인데 아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분봉에서 이제 돌파 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샀다가 만약에 여기 위에서 만약에 밀리고 나면 샀던 물량 정도 위에서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눌러보세요. 무조건 쭉쭉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밀릴 거 보이면 뭐 어떤 거 은봉 이런 거 큰 거 떨어지거나 하면 쭉 땡기고 난 다음에 은봉 오고 이러면 이런 데서 들어갔던 거 청산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밀리면 그거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1% 이상 지금 상승 중입니다. 어저께 한번 흔들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씀도 그렇게 드렸고. 자, 어제 이후로 또 바로 이제 들어올립니다. 현재 자 3개 다 포인트 났습니다. 3개 다 포인트 났어요. 자 3개 다 포인트 났습니다. 한 방에 때리지 말고 적당하게 하세요. 전부 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오늘 뭐 현재 상황에 장 초반으로 봤을 땐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가잖아, 그죠? 자, 코스피 외국인 118억 규모로 지금 매수 중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좀 순매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순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81억 규모 그리고 코스닥 57억 규모 순매도. 이렇게 개인이 자꾸 콜 달라들면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아요. 중간에 한번 출렁합니다. 그러면 기습적으로 이렇게 팍 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달라붙거든 지금. 죽어! 이러면서 밑에 한번 깹니다. 그러면 자, 선물 옵션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 그거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뭐야?
선물 데이트 필드는 두 개 해야 된다. 아, 뭐야 이게 나가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풋옵션 지금 빠지고 있죠. 나중에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이 나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자 현재 콜옵션 아 지금 297이 등가격이니까 자, 한 302 정도는 제법 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미하죠, 그죠? 미미하고, 여기 며칠 전만 해도 이게 1.74였는데 0.2입니다. 얼마나 많이 뺐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살이 난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 밑에 한 두 칸 밑에 한 보면 292.50 풋옵션 박살났어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00에서 0.28로 변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서 선물 옵션 아래, 저 뭐 아래 위로 있는 거 약간 외곽에 있는 거 다 죽었어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흔들기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강세 취소. 나머지는 살짝 밀리려는 모습. 조선 약세 돌아섰고요. 건설 아 오늘 강세, 철강 강세. 자, 하루 만에 남북 경협 부분에 대한 거 서로 이야기가 좀 그 뭡니까, 트럼프하고 오가서 그런지 현재는 전일 하락폭 조금 만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낙폭 컸던 신세계 호텔 신라 이런 것도 플러스권 다시 진입 중이고요. 자, 이러면 전반적으로 IT 일부하고 보험 관련 조선 빼고는 대부분 강세입니다 오늘. 자, 프로그램 매독 지속이고 외국인 오늘 128억 정도 규모로 거래소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마이너스 285개야. 환율은 1112원. 자, 소폭 하락했습니다. 1100원대 빨리 깨고 내려가야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매수 사인 이후에 현재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가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고 파실 때 한방에 하지 마시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자, 한방에 할 게 아니라 적어도 3회 이상 나눠서 접근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부담도 적고 실행도 잘 됩니다. 실행이 안 그러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한 방에 다 올인하는 느낌을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트렌드 그려갈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뺐다가 놓. 전부 다 자기 매매한다고 정신없는지 조용하네요. EHC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때예요. 전부 다 자기 포지션 정리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자 인정하겠습니다. 제 방송 귀로 듣고 계시겠지,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니까 방송이 타발 시간 없을 거예요. 아마 인정합니다. 그 대신 들으신 분들 귀로 듣고 있겠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 오늘 3일째 날이라 했습니다. 3일 오늘 미려 무리면 안 돼요. 3일 이후로는 3일째부터는 흔들림 나올 수 있어요. 지수 첫 번째 양봉 금요일날 월요일날까지는 큰 문제 없으나 3일째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지수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밀리는데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단기 박스권 느낌이에요. 그죠? 아이고. 그래서 추세선 크게 현재까지는 의미 없습니다. 여기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깨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현재 양호 전부 다. 자, 셀트리온 플러스 1.06%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1.08% 상승. 셀트리온 제약 플러스 0.47% 상승. SK 머티리얼 자 플러스 0.22% 상승.
크게 할 이야기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방송 그냥 간단하게 마칩니다, 좀 이따가. 오늘, 지금, 업종별로, 크게, 두각 내는 업종 크게 없고, 크게 빠지는 업종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좀 약세고, 그쵸? 그 다음에 보험주가 약간 약세고, 나머지 그만그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흔들림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장 초반은 그렇습니다. 개장 상황 그렇습니다. 자, 연속해서 삼성전자 플러스권, 자, 이어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코스닥 IT, 건설철강, 증권, 자, 유통, 전부 양호. 자, 여러분들 계속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니까, 닥터K가 아침 체크하는 그대로, 만약에 닥터K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 나가십시오. 이제,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머리에 이제 자동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지? 기관의 운영은 어떻게 되지? 환율은? 그 다음에 전체 업종별로는 어디가 세지? 이런 게 이제 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 개인 콜 옵션. 예전에 한번도 체크 안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드실 거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옵션 만기 다 돼가기 때문에 저는 옵션에 좀 신경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이렇게 늘려가면 별로 안 좋은데. 이성모님, 반갑습니다. 아, 어제 잠을 진짜 너무 못 자가지고요. 눈이 따가워 죽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자, 얼추 할 이야기 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성현이 어서 오고. 토요일 참석할 수 있냐? 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댓글에다 남겨 놓으십시오. 그 공지 댓글 있죠? 거기다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모치 참석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럼 한 6분 되겠네요. 자, 공짜입니다. 무료. 여러분들 양산까지 조금 오는 수고가 있어서 그렇지.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인데 내용은 뭐, 공짜의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놔도 크게 안 꿀릴 자신 있어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만 얻어도 되지 않을까요? 귀한 시간 내 오셨는데 하나 말고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다 퍼드릴게요, 제가. 오시면. 아. 자, 일단 좋습니다. 자, 한번 밀리지도 않고 갭 상승해서 서서서 기다 위로 띄운다. 좋은 거예요. 자, 갭 상승이 여러분들 주식 경험 별로 없으신 분들은 주고 뭐 구멍뽀꾸만데 저거 좋은 거예요 생각하실 텐데 구멍뽀꾸만 거 좋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장대 양봉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횡보를 비시비시비 크기도 아니고 이리 하면서 이제 쉴 띄우려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자, 그런 거잘 보셔라. 그죠? 코스닥이 아까 제가 좀 전처럼 그린 건데 슬슬슬슬 밀리면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오늘 접근하기 그렇게 안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게 하루 이틀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사기가 부담스러워서 개인들이 잘못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 종목을 사야 되겠다 싶으면 땡기기가 쉬워요, 단기간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 속된 표현 좋습니다. 연락에 빠지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겁 이빨 먹고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사올리면 잘못 따라와요. 자, 몇 개국은 옵니까? 뭐, 이빠이 해서 뭐, 몇 개국은 오는데. 어쨌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안 깨면 안 깰수록 더 좋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7번 눌러보세요. 여기 갭 상승했던 거 매크로 안 오면 안 올수록 좋다. 그리고 오늘 더 좋으려면 자, 전고점 라인까지는 안 깨면 좋겠다. 앞전 저거 별로 의미 없으니까 전고점 라인으로 이거 이동합니다. 이거 이렇게 2294는 안 깨면 좋겠다. 갭을 안 깨면 더 좋겠고 2294안 깨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강세 유지 아주 좋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고점 때안 깨고 전 고점 때를 안 깨면 오늘 갭을 안 깨는 거거든요. 계속 빵 띄워주면 띄워줄수록 더 좋다. 그러면 고스닥은 812까지 20일 저항권인 812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자, 이것도 코스피도 지금 위에 2315 라인까지도 언제 돌파 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잘 봐야 된댔습니다. 분명히 3일째라 그랬어요. 자, 이, 괜히 이렇게 17, 63 안 좋아요. 지금 던지고 있죠. 밑으로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올라가. 계속 사?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콜 지금 사는 거거든요. 지금 밑으로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프리미엄 받고 지금 파란 거예요. 개인한테. 야, 올라갈 것 같은데 너콜 살래? 응? 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면 올려주면 얘네들이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2294 인근까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저께 많이 제가 예측이 거의 막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졌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이 한번 일단 보죠. 그래서 16억짜리 저게 포기하고 손절 넣고 쭉쭉쭉 1, 20% 손절하고 그냥 쭉쭉 넣으면 아유 이만큼 먹었으면 됐지 이러면서 딱 기관 외국인도 이제 싹 손바뀌 넣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20억 30억 막 넘어가죠. 오늘 잘하면 어제하고 다르게 이거 보세요. 지금 손그 뭡니까? 포기 안 하고 지금 계속 매수 더 들어가죠. 그러면 지수 장 초반에 많이 흔들릴 겁니다. 왜? 만기일이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당일 빼고 방향으로 콜 옵션 이거 방향대로 가면 가까운 내가 아 가까운 외가에 있는 거 이런 거막 터지거든요. 그래서 주면 안 돼요. 물론 오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기관이 오늘만 이 포지션 잡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잘 봐놓으십시오. 베리굿님 어서오세요. 부처님 핸즈업 손들어 이런 뜻이죠. 부처 핸즈업. 예? 아유 재밌어요. 부처 핸즈업 쉐이크 요 바디 에브리바디 세이 에브리바디 세이야.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손 들고 몸 흔들고 다 같이 한 소리 한번 질러보자 이런 뜻이에요. 타이틀 송에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니까 다른 분이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정말. 아, 채팅방 회원들이 어저께 늦잠을 주무셨나? 아침에 인사들도 없네. 바쁜 모양이네. 어저께 늦게까지 좀 지켜본 분들 계시거든요. 아, 피 튀기는 혈투 끝에 오버하는 개념으로 아래 위로 40틱씩 익절 손절 걸어놓고 잘라고 누웠는데 한 30분인가 잤나? 잠이 안 와요. 잠이 오겠습니까? 눈 떠가지고 그래. 괜히 손 건드려가지고요. 손안 건드려서 플러스였을 건데. 조금 손실 보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설쳤어요, 지금. 그,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피곤할 겁니다, 아마. 아. 셀트리온 강하게 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살아있는 지점에서 안 밀렸죠. 포인트가 안 틀렸습니다. 별로. 살아있는 지점에서 아직 안 밀려요. 세개 다.
피곤하죠? 아유, 참. 아, 저 어제 그 영향에 이제 눈이 따가워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금 현재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좀 치우고 가려는 모습이고 양호합니다, 양호해. 그러니까 막별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 자, 여기 있는 종목들 핵심 종목들 치고 뭐 7%씩 빠지고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슬슬 좀 돌려볼까요? 자, 시간 있으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자, 셀트리온, 뭐, 양호. 에스케어, 일단 양호. 자, 양호, 일단. 자, 아주 양호, 에스케어 머트리스. 자, 현대건설도, 뭐, 비교적 양호. 이거 뭐, 물어보셨으니까 그날 이야기한 거지만, 비교적 양호. 급락구, 천냥봉 정도 될 만한 자리입니다. 카페 24, 약간 고점 부위. 삼성전기, 고점 부위, 생활건강, 잘못하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125만원대, 이거 그대로 유지. 메디톡스, 자, 위에서 밀리니까 적당히 챙겨. 그리고 아미코젠, 자, 이거 계속 잘 가고 있네. 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적당하게 챙겨가면서 하는 거, 신세계. 낙폭 너무 과대. 일단 당분간 접근 금지. 롯데신라 마찬가지. LG유 플러스. 오, 좋네. 자, 이런 거다 뽑아놓은 게다 좋아요. 비교적. 하이닉스. 자, 위에서 눌려주면 하자 그랬어요. 자, 눌리고는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오늘, 외국계 많이 파네. 하지마, 오늘은. 자, 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하지마. 하지 말고. 적당히 좀더 봐야 돼, 이거. 잘못하면 물려요. 오리온. 오리온도 괜찮긴 한데, 신규 접근하기 뭐, 힘들어요. 자, 네이버 계속 꼬라보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오뚜기. 아, 네이버하고 지금 수급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외국인 조금씩 들어왔다. 그리고 카카오 양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카카오 관심있게 보셔야 돼. 자, 이것은 조금 이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 만도 하네요. 보니까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하여튼 관심 있게 보세요. 늦게까지 보다가 졸고 있는데 지금 계신 분 1분 눌렀어요. 다시 깼다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요. 딴게 열받는 게 아니라 뻔히 아는데 털기에 털렸어요. 그러니까 너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휴, 크루도 지금 아침부터 이 난리네, 이게. 결국 상방 봤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하방 가다가 이안 밀리는 거 보고 상방을 들어갔는데 이거 탁, 여기에서 내가 손절을 했어, 손절을. 손절하고, 와, 풋으로 들어간 게 그다음부터 들어올릴 뻔 해가지고, 야, 진짜 방향 맞는데. 어저께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강의한 내용이 딱이 모양이거든요. 하락 추세인데 자 이평선 바로 여기 있고 이것을 매도로 안 들어가게 좀 막아주는 게 볼린저 밴드다. 왜 볼린저 밴드하고 붙었기 때문에 신규 매도 좀 접근 금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 참고하시라 해놨고 강의를 해놔놨고 제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어서 띄우더니 막쌩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막판 열받아가지고요. 어디서 샀더라? 여기서 사놓고 콜 사가지고 승부 걸었어요, 승부. 밑에 내려가면 손절, 위에 올라가면 수익 40틱씩 딱 해놓고 잤어요. 자는데 잠이 옵니까? 중간중간 깨니까, 오, 이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떠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청산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럼 요래 딱 됐으면 제가 플러스 한 몇만 됐는데, 여기서 제가 막 손 대가지고요. 좀 까지가 끝났습니다. 윗방향 맞거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많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기를 합니다. 오뚜기. 카카오 이제 잘 보세요. 카카오. 기관 외국인 좀 사고 있어요. 저항대가 좀 있긴 있네, 그죠? 그래서 일단 잘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아직까지 위에 이평선도 좀 많이 있잖아요. 자, 저번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방 띄우고 눌림목 적당히 주고 난 다음에 딱 꼬라 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아직 멀었어요. 희한하게 지금 농심도 그렇고 식품 관련된 주식이 모양이 여기 이전에, 그러니까 모양이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식품, 그러니까 식품 이런 쪽에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양이 다 비슷해요. 좀 이렇게 오뚜기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중바닥 형식으로 이제 모양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네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좀 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수급 괜찮네요. 기관 외국인 요새 좀 들어오네요. 괜히 뭐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하면 좀 서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오늘 외국계 매도 들어오네요. 일단 패스. SK 이노베이션. 자, 시장도 이런 모양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급락하면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오면 양봉 하나 쓰면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3일 스트레이트 하나 둘 셋, 그 다음 옆을 기잖아요. 3일 양봉 하나 놓으면 3개 정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건 좋은 케이스입니다. 양봉이 하나 둘 셋, 저거 금지가이 넣은 거, 이거 좋은 케이스. 아랫길, 첫 번째 양봉 섰는데 두 번째 막 꼬리 막 달고 세 번째 막 도치 비슷하게 넣고 이러면 세 번째 끝내야 돼요. 그 다음날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콜 개인이 조금 매도 중. 오케이. 우리 새로운 분석팀입니다. 자, 이런 거잘 보셔야 돼. 평소에 안 보셨던 분 계시면. 찔끔 매도지, 찔끔 매도. 선물을 들어주잖아, 그죠? 기간, 개인하고 일단 크로스, 이거 좋은 겁니다. 자,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받아줬어요.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얼큰 무리 없어 보여요, 일단. 자, 외국인. 자, 매수세 약간 확대. 156억. 그리고 코스닥 던지던 거 약간 덜 올리고 있고. 선물 아까 손 바뀌고 있고, 외국인 다 받아줄 폼인데, 하는 폼이 기관하고 개인하고 던지는 거다 받아줄 폼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위로 뿡 띄울 가능성이 있다. 닥터케이 맨날 오늘 30분만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봄에 뭐라도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가 또 37분이에요. 이게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딴게 아니라 전이 그렇게 패대기 치더만 오늘 바로 돌을 올리고 이런,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 어제 우리는 먹고는 팔았는데, 아니 그렇게 갑자기 뭐, 개 팔아가더니, 아유, 참, 웃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람 억수로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 주식이나 옵션이나 선물이나.
왜? 그래야 쉽게 못 따라오거든. 자, 동신주에서는 LG U+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아, 빼. 니케이보다 아 니케이 일단 놔두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슬쩍슬쩍 알아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진 제가 뭐 하지 말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책임을 못 져요. 저는 그냥 분석해드리고 제가 보기엔 이런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전 책임 못 집니다. 분명히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저 한국 금융지주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카카오뱅크 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지주로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보십시오. 자, 저항대 연대 돌파 이후에 다시 지지권으로 막 바뀌고, 여기 인근 7만 5천 정도 주면, 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여기 인근에 오면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어. 그러니까 전일, 전전일 정도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었죠. 외국계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외국인 수급 이런 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전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위에 올라간 이거 정도만 노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럼 밀리는 하루 이틀은 패스. 그 다음에 또 양봉 나오면 또 하루 이틀. 또 하루 이틀 패스. 그러다 보면 막 뚫고 올라가 보면 그때 이제 질러가지고 제대로 가면 좋은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치고 받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상한 종목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안에서 150개 안에서 적당히 종목 나오는 거 이렇게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 보이는 종목들 딱 고르면 됩니다. 키움증권 기관이 많이 사네. 외국인 별로 안 사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포인트 나왔다 볼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낙폭 가대하니까 막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잖아 그냥. 그럼 반등을 한번 준다니까. 여기 만약에 깨지도 밑에도 하나 남아 있고. 옛날에 제가 키움증권 잘안 봤었는데 키움증권이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삼성증권 이런 것보다. 삼성증권 뺐어요. 그래, 그거 와 두드려 맞기 전에 진짜 잘 팔고 나서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이날인가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부터 박살났거든요. 야안 좋잖아요 별로. 그죠? 키움증권 100배 나아요 지금 현재 우상향. 자, 정설인지 아닌지 몰라도 국민연금 자금 등을 삼성증권을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면서 국민연금이 이번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이런 때라도 우호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도 안 해가지고 깜빵도 갔죠. 못된 새끼, 그런 새끼들. 예? 그래서 분석팀에서 그런 분석도 해놓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자기 돈까지 해주면 말을 안 하지. 전 국민들을 피땀 흘려가 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한쪽에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진짜, 욕 나와요, 욕 나와. 그런 거 보면. 아. 그런 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잡혀간 사람 있잖아요. 그럼 팩트니까 뭐 잘못됐고 뭐 있겠어요. 일단. 그러나 말 조심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너무 화나는 상황 맞아요. 선물 아까 말씀드리기를
개인하고 기관 걸다 받아줄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선물. 마이너스 700계약에서 플러스 300계약 돌아섰어요. 한 1000개 정도 샀어요, 지금. 위로 띄우려고 폼 잡고 있는데. 개인도 콜 최고점보단 좀 던졌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콜 빠집니다. 희한하죠? 선물은 손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있으면 손해 아니잖아. 선물은 플러스죠. 콜은 마이너스도 있다니까요. 여기 거의 비슷하게 가면 별로 많이 안 오르면, 왜, 시간 같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상승이 내지는 하락이 크게 안 나오면 마이너스라니까요. 희한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콜 샀는데 여기서도 오지간하면 플러스 안 나요. 마이너스 나요. 그러면서 받아먹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 옵션 좀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저도 특별하게 할 이야기 없고, 오늘 전고점 강하게 돌파하면 할수록 좋겠다. 그리고, 전일의 고점 라인인, 코스피는 2294 라인만 잘 지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그러니까 저점 구간인 전일 고점. 겹치거든요. 여기면 잘 지키면 별 문제 없겠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3일째, 제법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늘 밀리게 되면 가지고 계신 것들은 적당히 끊으면서 가시라. 그리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 현 선물 포지션 좀잘 보셔라 말씀드리겠고, 자, 개인이 너무 과도하게 콜 옵션 막 질러대고 하면 지수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거 다음씩 체크하시면 좋겠다. 장 초반 상승세 유지하던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자, 약간 흔들리고 있으나 이렇게 추세 끊어놓은 거잘 참고를 하시고, 눈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실 겁니다. 그 추세 안 깨면 큰 문제 없으니까, 큰 걱정하지 말고 잘 대처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마 바빠서 잘하면, 장중 스팟 못할지도 몰라요. 장중 스팟 넘어가고 마감 스팟만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알람 뜨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자,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시인들에게 SNS로 추천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송을 지향합니다, 닥터K는. 자, 구독, 추천 부탁합니다.